여기 이 동네에 선주 딸들이랑 동네 쪼무레기들이 와서 여기 관공소에 들어와서 놀려고 나하고 언니를 갖다 꼬신 거예요. 명사십리에 데려가겠다고. 그리고 자기 배도 태워주겠다고 좀 거짓말을 했어요. 자기네 배, 선주 딸인데 자기네 배 태워준 적은 없고 우리 데리고 명사십리를 갔죠. 아, 그런데 여기서 놀았어요. 여기서 이 나무 밑에서. 근데 이제 수희 아저씨가 여기 사택에 간부 사택에 살았는데 저기 얘는 뭐 이 관청 내에서 사택이 있으니까 뭐 여기로 학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건 다 허용이 됐죠.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우리를 아주 신주 딴지 모시듯 하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또 여기서 놀고 그랬어요. 아, 참 우리 아버지도 그땐 연세가 젊고 나는 어리고 우리 언니도 80이 다 됐네요.